빠이. 너랑 와서 맛있게 먹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자, 오늘은 빈 3일차 예요. 오늘은 북차고 좀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사진도 뭐 많이 찍었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좀 안 좋네요. 아, 오늘은 지금 길거리가 이쁜 거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좀 바람이 걱정이네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진 찍는 건 좋네. 그렇네. 건축물이 되게 이쁜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안에 카페도 있고 약간 뭐 전시돼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안 보고 화장실만 갔다가 다른 벽 좀 거리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관광객들이 아까도 와려왔고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너무 이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네요. 아까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데 여기 들렀다 갈까? 응, 당연하지. 여기 나무에다가 하트 달려있네. 아, 그렇네. 확실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네. 그렇네. 주말이니까 애들도 많고 밤이 되면 더 예쁘겠다. 이거 봐봐,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냥 먹고. 맞다, 오늘 10도니까 뭐라고? 10도. 10도? 어. 아, 영, 아, 영상 10도라고? 어. 이쪽으로 갈까? 응. 아, 이거 이쁘다. 어떤 거? 와, 이 뭐고? 아, 이거 빈 시청이래. 시청이라. 와, 시청이 이렇게 생겼구나. 괜찮네. 와,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복궁처럼. 가스 뚫어볼까? 뭐 맛있는 거 있는지. 추러스 있나? 추러스? 아까 저 앞에 빵 안에 스튜 들은 거 같은 거 파는데 저거 한번 먹어볼래? 먹어보자. 앞에 이거 이거. 아, 줄이구나. 약간 코르게 같은 거였어요. 시추가 아니라. 어. 자기 무슨 맛 먹을 거야? 나우가? 그거 어? 초코?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초코 들어가 있는 거? 말로니? 말로니, 예, 카스탄. 아, 바나나 레디 포? 예, 슈. 뭐해 뭐해. 우리가 사고 나서 선을 막 줄 서서 먹고 있어. 맛있어 보이니까. 맛있다. 네, 뭐 배도 조금 채웠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카페로 가볼까? 가보자. 원래 가려고 했던 이 카페가 지금 오후 4시까지인데 더 이상 사람들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야카가 재빠르게 다른 카페를 찾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쉽네. 우리 뭐 오스트리아 여기 6일 있으니까. 그렇네. 아, 이 시간 많잖아. 다시 오면 되겠다. 어.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오자. 그렇네. 기다리게 됩시다. 아점 먹고 커피 한잔 하러. 그렇죠. 아니 여기도 주방을 닫아버리고. 그렇네. 마실 수 있는 거는 지금 3시인데 술밖에 안 된다니까. 이 나라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다 그냥 문을 닫나? 그런 거 같네. 여기도 뭔가 했었던 흔적이 있는데. 여기도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거 아니었어 여기? 모르겠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안 하네. 그렇네, 안 하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크리스마스 이브랑 당일을 되게 중요시하게 하잖아. 근데 얘네는 그냥 12월 달부터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계속 그냥 파티를 하다가 이브랑 당일에는 쉬나봐. 어, 집에서 뭔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 아, 그런 문화인 것 같아. 어, 가게들이 영업시간도 많이 줄었고 안 하는데도 엄청 많으니까. 그렇네. 오늘 개인 나왔나? 아, 근데 그거 취급하도 그런 영업시간 변경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온 건데. 맞아. 아, 쉬고 싶은데. 열어있는 식당이랑 바가 없어서
저희가 숙소에서 쉬다가 지금 심심해서 잠시 나왔는데 여기 건물 꼭대기에 있는 바가 유명해서 여기 일단 한번 좀 가보고 있습니다. 아야카도 피곤해가지고 좀 쉬다가 안경 쓰고 나왔는데 귀엽죠? 안 귀여워. 저희가 가려고 했던 데가 다스 로프트라고 이 건물 꼭대기에 있는 바인데 지금 물어보니까 이미 만석이라고 해서 사람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자리가 비울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1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땡큐 so much. 멋있다. 분위기 되게 좋네. 그러니까 좋네. 야경이 이쁘네. 미슐랭인 줄 모르고 왔는데 화장도 치우고 다 나와있어. 치즈케이크 좀 기대돼. 나는 여기서 치즈케이크 시키는 사람 처음 봤어. 몽블랑도 있어서 고민했는데 오늘 그 낮에 갔던 카페에 치즈케이크가 없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먹고 가려고. 어 맛있겠다. 이건 뭐지? 나는 시그니처 칵테일. 이거 뭐야? 뭐였지? 러쉬 레모네이드. 맛있겠다. 응.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이거 자기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마실게. 마셔볼래? 한번 마셔봐봐 먼저.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좀 세? 좀 세. 아 세구나. 딸기 맛. 딸기 맛이야? 아, 맛있어. 맛있는데 좀 세. 나한테는. 자기 이거 시킬래?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세서 사는 맛 못 마셔도 같아. 가빠이. 아야카가 드디어 먹고 싶다 했던 치즈케이크. 그 이후로 괜찮네. 먹어봐봐. 감사합니다. 네. 부드럽네. 먹고 보기 좀.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아 진짜? 약간 레어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 좀 부드러워. 부드럽고 맛있게 커. 미슐랭의 맛이 느껴집니까? 이게 미슐랭이에요. 오케이. 피스타치오랑 같이 돼. 많이 드세요. Enjoy. Thank you. 진토닉이야. 이쁘네. 자기 지금 찍고 있는데 배경이 엄청 이뻐. 그래? 굉장히 이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야카 두 번째 디저트인데 이게 몽블랑이랍니다. 신기하네. 나 이런 몽블랑 처음 봤어. 나도 이게 몽블랑인가? 드십시오. Thank you. 사진. 사진 찍어야 돼? 응. 알았어. 드십시오. 맛있겠다. 아이스인가? 먹어볼게. 응, 먹어봐. 맛있어? 몽블랑이네. 몽블랑 맞아? 와. 다 드시시오. 大人 の 디저트 って 感じ. 네. 칵테일 두 잔에 음료 하나, 케이크 두 개에서 61유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놀고 마셔서 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 미슐랭이니까. 미슐랭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너랑 와서 맛있게 먹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더 값진 것 같아. 지금 좋은 말 했다고 생각했지? 아니? 진짠데? 잘 먹고 갑니다. 아 졸려. 피곤하지? 피곤해. 얼른 가서 쉬자. 집고서 가보자. 가자.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에는 영업을 잘 안 하나 봐요. 보네요. 그래서 하는 카페나 뭐 밥집이 없어서 많이 헤맸는데, 그래도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쉬었다가 바로 갔는데, 그게 유수랑 스토어가 있는 집인 줄도 모르고 그냥 화장도 치우고 편하게 가버렸는데 야경도 되게 예쁘고 너무 좋은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저희가 스테이크집을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내일도 천천히 뭐 즐기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좀 즐기고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